자, 이제 기자들이 왜 그 남자를 죽였는지 물으면 기억나는 건 무서운 다툼 끝에 그가 당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만 기억난다고 해요. 무섭게 눈을 부라리며 다가오는 그가 아직도 눈앞에 선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둘 다 서로 총을 뺏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정당방위, 그게 당신 동기예요. 안녕하십니까, 시사숙녀 여러분. 모두들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우레인 락시 하티아. 시사숙녀 여러분, 이렇게 하찮은 저를 만나러 와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그 사람을 왜 쌌는지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 개새끼를요. 앉아 뛸뛰라. 필립 플린이 기자회견 재즈를 노래합니다. 잘 보면 그의 입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죠. 거의 하리 출신 미시시시 금원지회 완전 뜨죠. 어디 계셔 무덤 속에 어느 새로운 기회 찾아와 난 수녀원에 갔었죠. 시카고 번제 1920년 그때 몇 살 기억 안 나. 그따그래 에이머스 만나 사랑에 흙 빠져서 야반도주 결혼했죠. 헤어지자 했더니 반대했죠. 미친 듯이 그래도 떠난다 했죠. 못할 짓 한 거 알아요. 계속해요. 그는 내게 손을 들고 다가왔죠. 건너나요 사자처럼 그의 힘을 못 당해 그 총을 뺏으려 했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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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그 총을 뺏으려 그 총 그 총 그 총 그 총 그래 서로 그 총을 뺏으려 했네. 이해할 만해, 이해할 만해, 아주 완벽히 이해할 만해, 당연할 만해, 당연할 만해, 그럴 수밖에 자신의 방어를 했을 뿐. 신경신장 겁이 나요. 죄책감 장난해요. 바로 이것 내가 아픈 물이지만 그를 살려내고 싶어. 살과 담배 끊을게요. 함께 놀던 내 남자도 이런 반성 하게 됐죠. 서로 총 뺏으려 할 때 이해할 말에 이해할 말에 아주 완벽히 이해할 말에 당연할 말에 당연할 말에 그럴 수밖에 자신의 방어를 했을.